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세계관이 신학과 철학, 윤리학, 경제학, 역사학, 생물학, 사회학 등의 학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로 커버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셔서 책을 읽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강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제 강의에서 이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세계관의 특징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서 보면 지금 보시는 표처럼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부터 뉴에이지까지는 초월자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을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된 존재이고 이 진화의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기존의 사회 구조, 문화, 관습, 제도의 억압과 착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기존의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과 해체를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방, 해체, 그리고 이를 위한 혁명이라는 단어를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첫 강의 때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경을 하나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안경을 쓰고 저럴 때는 저 안경을 쓰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때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지막 강의는 16세기 이후로부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현대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계관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매우 큰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런 상대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세상을 예견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금단의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였죠. 선악과를 인간에게 빼앗기신 하나님은 혹시 인간이 이 생명나무까지 건드릴까 걱정이 되셔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가에 그 주변을 모두 천사들과 화원검을 둘러쳐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이 생명나무의 영역, 신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게 한 이 생명의 영역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몇 가지 현대사회 이슈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현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이나 안락사가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단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인생에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가 자신을 이곳에 보낸 그 이유를, 그 뜻을 찾으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끝내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생명의 영역에 대한 또 다른 반역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좀 다르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삶이 이 현재에서 끝이 납니다. 영혼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은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가장 인간답고 보람되게 그리고 멋지게 잘 사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YOLO라는 것이 있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뜻이겠죠. 만약 내 삶이 내가 판단하건대 보람도 없고 오히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살기가 싫고 굳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자살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불치병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타인에게 진받게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의 행복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아마 결론은 당연히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일이 나 자신의 행복이나 사회 전체의 공리를 위해서도 더 나은 판단, 더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위스를 비롯한 이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락사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존엄하게 자연사하기를 바랍니다. 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 몸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도 원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명 창조의 보금자리가 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서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언약 내에서만 자녀를 갖고 또 양육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쪽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 이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결합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두 사람이라는 숫자적인 제한마저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맹위를 떨치게 된 지금은 전통적인 결혼이나 가족의 모습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혼전 순결을 어긴다든지 간통이나 이혼 등을 성경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결혼과 가정이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자 장소입니다. 성적인 만족도나 자아 실현이 배우자에 대한 희생과 배려라든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이런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인간적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한 요소일 뿐이지,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하고, 심지어 다자간 성관계도 결혼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혼이 더 이상 생명 창조의 유일한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거나 또는 구매해서 내가 원하는 스펙의 그런 디자인 베이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성 결혼 부부들도 대리모의 자궁을 사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구를 유지하는 목적조차도 소비시장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거나 인구 절벽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건강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든 미혼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든 동거 커플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아이만 많이 낳으면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에서 10대들의 임신이나 출산을 제재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나 또는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서 결혼보다는 이 동거를 그리고 동성 결혼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권과 낙태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인권과 묶어서 동시에 다루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취지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여성이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에 찬성하시고 이 관점이 일견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아이의 생명권을 아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임신한 아이는 여성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낸 아주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혼이 있고 또한 그 생명에는 창조주가 부여한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의 자의적인 선택과 판단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본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서 이 잉태된 아이는 엄마의 몸에 우연히 발생한 세포 덩어리 또는 기생생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숙주가 원하지 않은 경우는 이 기생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낙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우생학이란 학문이 태동하기도 했었죠. 최근 우리 사회는 이 생명의 문제를 결혼과 가정으로부터 점점 분리시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과학이 금단의 영역이었던 생명의 문제에까지 이제는 근접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은 도대체 우리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리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이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존재이고 적자 생존에 따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영혼을 부여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그런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따라 말입니다. 미국에는 인본주의자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자 협회의 모토가 Good without a God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능력과 지성과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찬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 도덕적인 한계를 지어주는 그런 절대자의 존재가 없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통제하며 공동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과연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고자 시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흘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스스로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런 이슈들을 다룰 때는 성경적인 원리와는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스스로 나는 인본주의자다 라고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든 어떻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절대자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영혼을 부여했고 하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관이라는 이 낯선 단어를 8주 동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이 세상은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진리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로서는 충분히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소영의 아젠다 시즌 2 충돌하는 세계관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시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